네, 서부권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은평구입니다. 그 안에서도 수색 증산 뉴타운은 어떤 곳인가요, 전문가님? 예,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부동산 투자 DJ 박두진 본부장입니다. 오늘 설명시켜드릴 지역은 서북부의 대장주인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3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는 은평구의 투자 가치 높은 재개발 지역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은 1960년대 도시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이 외곽으로 이주해 형성된 대표적인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인데요. 지금까지는 DMC와 단절되어 있는 데다 집이 낡고 대형 변전소가 있어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서울시에서는 이런 수색 증산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5년도 수색 증산 뉴타운을 지정했으나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부권 일대가 각종 개발 계획이 집중되면서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권 상암 수색은 부도심에 위치한 수색 증산 뉴타운은 상암 DMC 미디어 업무지구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상암 DMC로 직주 근접성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들이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색 증산은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증산역 등 트리플 역세권에 있으며 서울 서부권 개발 호재의 최중심인데요. 실제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철도시설 이전 부지를 포함한 수색 역세권 개발 규모를 여의도의 약 1.5배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 철도가 지나는 DMC역에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또한 향후 월드컵 대교 완공, 상암 롯데몰 등 다양한 호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수색 증산 뉴타운이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의 구역이 이주와 철거가 되어 일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색 4구역은 이미 올 7월에 입주가 완료했는데요. 해제된 지역인 수색 14구역과 증산 4구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은평구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강북의 3대장인 마영성중 하나인 마포구와 마주보고 있고 바로 앞에는 상암 DMC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뒤에는 수색산, 옆으로는 불광천, 상암 월드컵 공항과 더불어 자연 환경도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인 게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색 증산의 가장 큰 핵심은 상암 DMC인데요. 마포구 상암동 DMC 지구는 과거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일대가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상암동 첨단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특화 권역으로 탈바꿈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 한류와 방송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서울시는 2000년부터 마포구 상암동 약 17만 평 부지에 상암 DMC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제2의 여의도라 불리며 다양한 방송국과 게임, IT, 영화 산업 등 미디어 첨단 산업의 관련 종사자들이 모인 상암 DMC가 완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중심지로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등 관련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데요. 현재 상암 DMC는 국내 최대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 방송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상암 DMC에는 방송 관련 직종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상암 SDS, LG CNS, LG U+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업체 및 각종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암 DMC에는 약 600개가 넘는 기업과 약 6만여 명의 종사자가 단지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암 DMC는 계획적으로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서 깨끗하고 높은 고층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미 상암 DMC만으로도 수색 증산과 직주 근접의 메리트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다음 은평구와 마포구를 경계선상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수색역과 철도 차량 기지로 인해 두 공간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암동이 개발될 때도 수색 증산은 낙후된 채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 호재 중 하나입니다. 그 부지에 공원, 쇼핑센터 및 업무지구를 만드는 등 대대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철도 차량기지 등 약 22만 평 넓은 부지에 6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상암 DMC와 수색 증산 간의 단절된 공간을 연결해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마포구 상암 DMC 상암 롯데몰이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도 또 다른 호재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도에는 상암 롯데몰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과 더불어 상암 DMC와 함께 서부권 광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색 증산 뉴타운의 교통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 등 트리플 역세권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경의중앙선의 수색역, 6호선의 증산역을 끼고 있으면서 이외에도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 역시 개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교가 2021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는 서부 간선도로와 마포구 상암동의 증산로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완공되면 상습적인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강남 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서부선 경전철은 올해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2028년까지 은평 세전역부터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색 증산 뉴타운에는 수색 변전소와 전력 설비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눈칫밥을 먹던 수색 변전소 및 송전 철탑은 앞서 해제된 수색 10구역과 함께 수색 1 존치구역으로 통합 개발되고 2022년 하반기까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변전소 용지에 업무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해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혐오시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 넓은 부지에 녹지와 주거, 업무, 판매, 복지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색동과 증산동 일대는요, 주변에 낡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수색 변전소를 기준으로 수색 6구역, 8구역, 9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색 변전소가 지중화되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지역인데요. 6구역은 파인시티 자이로 올 7월에 일반 분양을 마무리했고 최근 동호수 추첨이 있었으며 입주는 2023년 예정입니다. 또한 수색 8구역은 작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며 시공사는 SK건설로서 현재 감정평가를 위한 지장물 조사 및 현황 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2022년 관리 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9구역은 2018년 12월에 최고 경쟁률 238대 1의 경쟁률로서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7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색 4, 7, 13구역은 수색초등학교가 중심에 위치한 초품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색 4구역은 올 7월에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행정구역상 은평구에 속하지만 마포구에 훨씬 인접해 있는 데다 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 약 300m가 안 되다 보니 수색증산 뉴타운의 첫 번째 대단지 입주 완료된 아파트로서 이 일대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구역은 아트폴의 자이로서 6구역과 마찬가지로 올 7월에 일반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색 13구역은 역시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수색 뉴타운 내에서 단위지구 면적이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세대로 수를 자랑하는 지역이기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컨소시엄으로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증산 2구역은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단연 최고의 구역인데요. 건설사는 GS자이로서 수색 증산 뉴타운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트리플 역세권이며
앞으로 서부성 개통과 DMC 역세권 개발, 롯데 복합몰 그 완공 시에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산 5구역은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정해졌으며 현재 관리처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약 1,7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6호선 역세권 증산역 세전역은 모두 이용 가능한 지역이며 지대가 완만하고 수색산과 불광천이 바로 옆에 있어 수색권이며 주거 환경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의 시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한 수색 4구역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3억에서 14억 정도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접한 가재울 뉴타운은 2015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역에 가까운 DNC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 59제곱미터 약 12억 원, 85제곱미터 시세 약 15억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수색과 증산은요, 입지적인 장점들은 물론이거니와 추후에 진행될 호재들도 많다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 혹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